자, 187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네. x 범위가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나에게 주어진 함수가 fx가 a분의 3에 이제 x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거의 최대값이 뭐가 되도록 얘들아? 이거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이랬죠.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의 곱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치? A의, 자, 곱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수함수에서 뭐, 지난 시간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밑입니다, 밑. 그쵸? 여기는 밑에 따라가지고,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거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밑이 지금 뭐, 0에서 1 사이, 아니면 1보다 크다라고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가 구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a분의 3이라는 친구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해보자? 1까지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라고 만약에 한다면 자, 이렇게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되겠니?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겠어? 2에서 나오겠어? 마이너스 1에서 당연히? 얘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는 당연히 어디에서? 그렇지, 여기서 나오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a분의 3이 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만 지금 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일단은 누구의 범위를 구해야 돼? a의 범위를 일단 구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a 범위 어떻게 구하니? 이거 어떻게 구해 a 범위? 일단은 봐봐. 이렇게 하나 하고 이거 뭐 그냥 ABC 스타일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하나 하고 또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고 당연히 얘들아, 여기 있는 지금 A는 자, 여기 있는 A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만 가능하다고? 누구만 가능하다고? 양수만 가능하죠. 왜? 쌤이 얘기했어. 우리가 지수함수를 다룰 때 여기 x를 어느 범위에서 다룰 거야? 실수 범위에서 다룰 거야. 그치? 실수 범위에서 다룰 거면 우리가 여기 있는 밑이 뭐인 거는 취급하지 않습니까? 음수인 거는 취급을 해야 안 해요? 취급하지 않죠. 그쵸? 결론적으로 일단은 여기서 아, a값 자체가 일단 0보다는 뭐하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일단 첫 번째 a분의 3이 누구보다 크다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양쪽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겠니? a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a를 곱해주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0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3이 0보다 뭐란 얘기야? 크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여기서는 a값이 모든 값이 가능하다 이제 그 말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a분의 3이 누구보다? 1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 있는 A가 쌤이 아까 얘기했어, 양수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왜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거 하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 근데 알다시피 부등호에서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DK라는 하나를 꼼꼼하게 따져줘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쫙 계산이 돼야 돼. 이런 거 하나는 일일이 신경 쓰이면서 할 정도가 되면 아직도 뭐 하는 거야? 떠듬떠듬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은 자, A는 누구보다 크다가 되겠니?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가능하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 범위라는 거는 A가 누구보다? 3보다 큰 경우다라고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보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 자, 최대값이 4가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이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이 친구가 밑인데 이게 지금 감소함수니까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a분의 3에 자,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뭐가 되겠어? a가 될 것이고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4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어려운 데가 아니죠? 결론적으로 아, 이 상황에서 a값은 뭐가 답이 되는 거야? 12가 답이다. 이 범위 내에 들어있어? 오케이, 들어있어. 너 답. 이렇게 되면 되는 거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로 가보면 a분의 3이 1보다 뭐하면데 크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은 뭐 여기서는 뭐 a값이 금방 알 수 있겠다. 뭐보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리고 a분의 3의 자, 몇 제곱이? 제곱이. 제곱이 뭐라는 얘기니? 4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려고 뭐 이상하게 그냥 펀치거리 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제곱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 없애 버리면 되잖아. 네. 어렵게 할 필요 없어. 결론적으로 a분의 3이 뭐가 되면 됩니까?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양수니까. 되니? 그러면 a하고 얘 왔다 갔다 해버리면 a는 뭐가 된다는 거야? 2분의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a가 3보다 작다라는 조건에 뭐예요? 만족하죠? 그러니까 아 12하고 얘하고 두 개가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a의 뭘 구하라고 그랬어? 곱을 지금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63 얼마? 18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네요. 선생님 지금 한 문제 이렇게 소개를 해줬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상 풀려고 하면 왜? 이게 막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도 이런 패턴의 문제를 내신에서 우리가 잘 안 다뤄봐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많이 좀 연습을 하셔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자, 19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90번 문제 보니까 자,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어요. 자, fx를 뭐라 그랬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니? 자, gx는 뭐야? ax네. 자, a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부터 4까지의 범위는 1부터 4까지의 범위다. 그러고 나서 g.fx라 그냥 합성함수네요. 뭐라고 해더라? g.fx야. 이거는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합성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딱 정리하면 되냐? 뒤에 거에 있는 애가 앞에 거의 x자리에만 모아면 돼? 들어오면 끝나는 거지.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식 전체가, 뒤에 있는 식 전체가 앞에 있는 함수의 x자리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알겠어? 결론적으로 지금 얘는 이거잖아. 즉 이 x자리에 이 친구가 뭐하면 된다는 거야? 들어오면은 그게 바로 이 함수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g.fx를 갖다가 a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뭐라 그랬냐? 이거의 최대값이 27이다. 이거의 최대가 27일 때 최소가 m이다. m이야. m이다.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문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얘기했냐? 일단은 a는 신경 써라. 쓰지 말라. 못 들었어요? 쓰지 마라. 쓰지 말고 잘 들어. 이거 쓰지 말고 이것을 이 범위에서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먼저 구하라.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A를 가지고 따져주면 된다.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1단계, 2단계 개념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얘를 갖다가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HX라는 거는 자, X-3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에서 최대하고 최소를 갔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x 이퀄 보니 3. 그때 값이 마이너스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최대값이라는 거는 자 얘가 지금 3이니까 얼마큼이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최대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1이 되겠죠. 가능해요? 자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이니까 제곱 4 되고 아 x 이퀄 1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자 봐봐 얘들아 hx라는 거는 이 얘기야. 선생님 말이 hx라는 거는 아 마이너스 6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의 값을 갖는 친구구나. 이렇게만 해주면은 이제 리허파는 끝난 거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a에 잘 보세요.
얘가 올라오지 말고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그냥 올라와 버리면 돼. 아, 마이너스 6부터 얘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쉽게 말하면 이 값은, 여기 값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 어떤 값이든지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돼? 자, 그러고 나면은, 자, 이제 나눠보자. 첫 번째. 뭘 나눠보는 거야? 이제 밑을 나눠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 밑이 0부터 1 사이라고 하면 해보자는 얘기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보면은 당연히 얘는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6에서 최대를 갖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A의 뭐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7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자, 아, 얘가 27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어디서? 여기, 아니, 여기서 최대지, 여기서 최대. 맞지? 여기서 뭘 갖는 거? 최소를 갖는 거지. 그러면 A의 뭐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바로 M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돼, 안 돼? 근데 어. A가 0보다 크다 나와있는데 조건에 0보다 크다고? 네, 나와있어요. 어, 그 0에서 1 사이 이런 거. 아 왜? 어. 아니 A가 음수는 우리가 안다는 거 아니까. 네. 대학생이세요? 아니요. 어, 대학교 가서 다루시고요. 고등학교는 안 다뤄요. 왜? 실력이 안 돼. 다루 실력이 안 돼. 그래서 이만큼만 하라 그 얘기야. 우리가 중3 때 뭐 했던 것처럼 루트하는 양수밖에 안 돼. 그렇게 했던 거야.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보니까 뭐야. 개뿔. 음수도 될 수 있었던 거야. 원래 그런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우리는 무조건 얘들아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밑은 무조건 뭐만 다룰 거야? 양수만 다룰 거야. 양수만. 음수 절대 안 다뤄요. 알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값을, 이 값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겠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a-6제곱은 a-2의 몇 제곱이에요? 3제곱이 될 수가 있겠죠.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뭐냐? 3에 뭐가 됩니까? 3제곱이 되겠다. 그치? 27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어, 3 띄워주면 a-2제곱은 얼마? 3 이렇게 되겠네. 그래도 M은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A가 누구보다 크다? 1보다 이제 크다라는 가정을 하여 한번 다뤄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자,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뭐가 된다는 거니 얘들아? 27이 되는 거야. 왜? 여기서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치? 그 여기서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6이 뭐가 되는 거니? M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거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M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 27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3제곱이 돼야 되거든. 맞죠? 어,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최대가 27이고 최소가 M이잖아. 그런데 지금 그 조건에 여기서 맞아 안 맞아? 조건이 안 맞다는 거지. 왜? 이게 최소가 되고 이게 최대가 돼버리지 이게 최대일 수가 없잖아. 그치? 그 결론적으로 아 M값은 누구만 가능하다? 이 친구만 가능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정답을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93번입니다 자, 193번 문제. 193번 문제는 fx가 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거죠. 그 다음에 gx는 뭐 ax입니다. 똑같네요. gx는 a의 x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0보다 크다 1이 아니다 라는 거는 일단은 줘야 돼. 수학적으로 오류가 안 생기기 위해서의.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x 범위는 마이너스 1 x 자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f.gx하고 f.gx하고 g.fx의 최대값이 뭐 하도록 얘들아? 같아지도록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F.GX와 G.FX의 뭐가, 그렇지, 최대가 같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같아지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연히 F.GX하고 일단 G.FX를 뭐 해야 되겠어? 만들어야 되겠지. 만들어서 이제 또뭐 해야 돼?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물론 이 문제가 제일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얘들아 쉬운 것부터 해보자. 자, G.FX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어, 안 했어? 조금 전에 했지. G.FX는 여기 있는 FX가 GX의 위에 얹혀지는 되는 거니까 얘는 자, A에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우리가 그거 해버릴게. 선생님이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게 바로 g.fx고, 그 다음에 f.gx라는 거는 이제 얘가 여기 들어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ax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겠다. 가능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뭐 일단 조금 잠깐 놔두고 이 친구들을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보면 된다고? hx라고 보고 주어진 이 범위 안에서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구간만 구하면 되는 거야. 구간만 구하고 a가 여기서 1인지 1보다 큰지를 나에게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만 해주면 돼? 계산만 해주면 돼. 별로 어렵지 않지? 그냥 세 번째 반복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자 hx는 자 마이너스 묶어볼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 정도 됩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1 썼던 것처럼 마이너스 1 썼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1이 있으니까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네. 되시겠죠? 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x 이퀄 뭐가 됩니까? 1로서 얼마? 2라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일 때가 뭐가 된다는 거야? 최소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x 이퀄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보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2니까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2가 되겠네. 그렇죠? 그럼 근데 이러한 결론에 의해서 아 hx라는 거는 어떻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 범위를 갖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g.fx라는 거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 그냥 a에 마이너스 2 hx 이렇게 일단 써주시라는 얘기야. 선생님 말.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봐야 될거 아니야? 두 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 자, 0, A,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최댓값은 뭐가 되겠니? 최댓값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까? 오케이. 자, 얘는 그럼 A의 마이너스, 얘가 바로 최대가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고 A가 1보다 컸어.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최댓값은 바로 뭐가 되겠어? A의 제곱이 최댓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어쨌든 이 상황일 때는 얘가 최대고 이 상황에서는 얘가 최대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쪽 한번 와볼게. 이쪽 한번 와보면 얘는 우리가 뭐세 번째 그 파트에서 했던 것처럼 AX를 우리는 뭐로 치환합니까? T로 치환하겠죠. 그럼 T는 당연히 0보다 뭐합니까?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들아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 범위가 바뀌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범위가 바뀌는데 자 이게 이제 A로 돼 있다 보니까 니네가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문제들 니가 바로 숫자였잖아. 그래 안 그래? 숫자다 보니까 여기다가 2해버리면은 양쪽이 그냥 간단히 숫자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범위가 아주 간단히 나오거든. 근데 얘가 지금 A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A를 해버리면 얘도 A가 되고 얘도 뭐가 됩니까? A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가능해요? 자, 그래서 T의 범위라는 건 얘들아, T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은 A의 마이너스 1에서부터 A의 뭐가 됩니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이 부등호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클지 얘가 클지 알아 몰라. 몰라.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그냥 그래서 나눠보는 거. 자, 일단 그러면은 f.gx라는 거는 어떻게 바뀌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 t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했던 거 똑같은 거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ty 제곱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똑같아요. a가 뭐일 때부터?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하고, 그 다음에 뭐일 때하고? 일단은 a가 a 제곱부터 마이너스 1 때까지 해봐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잘 들어봐. 그런데, 자, 어쨌든 여기하고 여기는 숫자로 나오겠지, 숫자로.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a 값이 뭐이든지 상관없이 여기는 무조건 1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1은 포함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a가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해봐. a가 2분의 1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지. 그쵸?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어쨌든 4분의 1부터 2까지니까 1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 맞아? 만약에 a가 3이라고 하면 여기가 3분의 1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값이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 t라는 거는 1이라는 거보다 작은 거와 1이라는 거보다 큰 어떤 범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말 이해되니? 지금 이 말? 어. 그래서 자 a값과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1보다 작은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어떤 결론적으로 얘는 0에서 1 사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값은 1보다 뭐가 돼야 돼? 큰 값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안 되겠니? 그렇게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얘가 t equal 1일 때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 무슨 말이냐? A가 0에서 1 사이든 A가 1보다 크든지 간에 어 지금 우리 A값을 모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숫자로 못 나오는 거야. 숫자로 못 나오더라도 쌤이 지금까지 뭘 말하고 있냐. 어쨌든 이 T라는 범위는 1보다 작은 거에서부터 1보다 큰 어디까지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어디야? 1이지 1. 되겠어 안 되겠어? 그쵸? 얼마?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최대값은? 다시 최대값은 얼마라고? 2라고 2. 맞습니까? 돼요? 어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돌려보세요. 이 안 된 친구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의 최대값과 여기서 최대값이 같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2야, 무조건 2. A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치?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아, 얘가, 자, 첫 번째 이제. A제곱이 2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A에 마이너스 2가 뭐가 될 수도 있어? 2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A가 뭐가 되겠어? 루트 2가 되겠지. 이거 떼면 뭐 풀마 루트인데 A가 어차피 양수니까 우리는 양의 값만 쓸 거니까. 그 다음 얘는 A에 마이너스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A 값은 뭐가 되겠니? 얘는 결론적으로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얘를 떼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같은 방법으로 이거 없애버리면은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어, 그래서, 아, 루트 2라는 값과 2분의 루트 2라는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내가 찾는 A 값이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참고적으로 2분의 루트 2라는 거는 당연히 2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되는 거고 여기에는 루트 2는 2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라고 했어 얘들아? 더라고 했으니까 하물거라고 했나요? 어 하물거라고 했으니까 2분의 루트 2와 루트 2 더하면은 답은 바로 뭐가 되겠어? 2분의 그치 3루트 2가 내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문제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좀 했고요. 자 로그아웃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와 세 문제 풀었는데 한 시간 거의 한 시간 안 갔지 앞에 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좀 쉬고 쉴 때 쉬어야지 그치?